그래서 오케이, 어, 다 끝냈어? 오케이, 어제 혹시 엄마랑 그 뭐야 복화 수업 얘기해봤어? 아무 얘기 안 해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취소야, 취소. 됐습니까? 새 책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12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제, 너 말고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축구를 좋아하나요? Does he like soccer? 그렇죠. 사커를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되겠다? 2R. 그렇지. 이거예요. Okay. Does he like soccer? 하고 물어봤어요.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좋아하네요. Yes, he does. Yes, he does.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그렇지. Does she like baseball? baseball? Okay. Baseball 쓰는 연습? 대리원 됐습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Okay. Does she like baseball? 그랬더니 오 좋아한대요. 그렇지,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그녀는? Does she like badminton? Okay, 배드민턴 쓰는 연습도? 여기에 보면 어에이야, 아에이야, 아에이니까 에이예요. 이는 이, 에, 어, 어에이지. 그다음에 드 소리. 오케이. 그다음에 무음, 무. 그치? 민. 그다음에 터는 오. 그렇지. T-O-N. 오, 이런 거 생각하는 게좀 어렵죠. 배드민턴인가 봐. 배드민턴. 그렇습니까? 배드민턴?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안 좋아하네.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다 했던 거라서 복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Like가 무슨 뜻인데? 그렇다면 무슨 시고? 아저씨고. 원래는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좋아한다, 뭐그 남자가 좋아한다, 그 여자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얘들이 이걸 한다라고 얘기할 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너가 묻는 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yes he do가 아니고 yes he does인 이유도 yes he does가 뭐든지 왔기 때문이다. yes he likes soccer. Yes, he likes soccer가 아니고 yes, he likes soccer니까 yes, he do가 아니고 likes처럼 does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does she like badminton? 했는데 안 좋아하니까 no, she doesn't like badminton이 생략된 것이다. doesn't like 하면 안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시간이 없다니까 아주 잘 기억하고